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오늘은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요청을 많이 받은 사진 속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최근 머리색을 바꾸면서 메이크업 컬러에도 변화를 줬는데요. 그걸 또 어떻게 알아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요청을 해주셨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최템을 사용한 또 다른 데일리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제품들로 하는 메이크업이라 다소 주관적이고 애정어린 표현이 쓰여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짠! 신상 더블웨어입니다. 기존의 더블웨어 제품은 아마 건성이신 분들께는 너무 땡기고 건조한 제품이었다면 이 제품은 촉촉한 라인의 더블웨어? 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스티로더 행사 갔다가 받아와서 요즘 계속 쓰고 있는데요. 전 원래 제 피부에 더블웨어 제품이 착붙이긴 했지만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확실히 더 묽어지고 촉촉해진 것 같아요. 전 라인에 비해 땡김 현상도 없고 고정력은 그대로인데 촉촉하고 마무리는 뽀송하니 아주 좋습니다. 요즘 즐겨 쓰는 최애템 파운데이션이에요. 컨실러. 저는 보통 컨실러를 가려주는 용도보단 밝은 부분을 밝혀주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건 뭐 매일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손이 가는 저에게 아주 당연한 컨실러입니다. 사실 자주 쓰는 컨실러가 나스랑 루나 이렇게 두 제품인데요. 루나보다 얘가 더 색감이 밝아서 얘를 지금 써주고 있어요. 아, 제가 컨실러를 밝혀주는 용도로 쓴다고 해서 커버력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스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려진 커버력 짱 제품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칭찬하고 넘어갈게요. 이 파우더도 뭐 여름철엔 거의 저와 함께 산다고 해야 할 제품인 것 같아요. 정말 부드럽고 곱고 또 뭐랄까 뽀송하면서 요철 커버까지 되는 제품이니까 진짜 똑똑하죠. 여름에 얘 없으면 안 돼요, 진짜. 안 돼, 안 돼. 브러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고정시켜주고 세밀한 부분은 브러쉬를 납작하게 누른 다음 꼼꼼히 톡톡톡 두드려줄게요. 이제 눈썹을 만듭시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제품이에요. 둘 다 심이 얇아서 그리기 진짜 편하거든요. 네이처 리퍼블릭 제품도 아마 제 튜토리얼에 단골로 등장했던 것 같아요. 어두운 애쉬 계열로 염색하고 난 뒤에 요즘은 베네피트 걸 더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색감이 훨씬 잘 어울리고 애쉬빛도 돌면서 진짜 깔끔하게 잘 그려져요. 저의 눈썹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모양으로 그려줄게요. 그 다음, 정말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타투브로우 붓펜인데요. 감히 말하자면 이 제품은 타투브로우 붓펜계의 킹왕짱 제품입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컬러감과 붓이 얇아서 세밀하게 정말 잘 그려져요. 듬성듬성 비어 보이는 부분을 얘로 한올한올 심어주듯 그려주면서 채워줄 거예요. 요것은 국민템 쉐이딩. 얘는 다들 아시죠? 제품도 너무 훌륭하지만 얘야말로 너무 당연하게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일까요? 그렇다고 다른 쉐이딩 제품들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막 뭐 손이 가요 손이 가 투쿨 포스쿨의 손이 가요 완전 이거네. 아무튼 콧대를 쓸어주면서 콧대를 만들어준 뒤 얼굴 외곽도 샤샤샥 깎아줄게요. 드디어 아이 메이크업! 사실 제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데일리 메이크업들은 방법은 항상 같아요. 뭐 단지 컬러들만 수시로 바뀔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컬러 선택들 위주로 참고하시면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은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먼저 무펄의 이 뽀송뽀송 핑크 컬러를
눈두덩 전체와 언더라인에 넓게 발라줄게요. 이제 자글자글한 영롱펄들이 촘촘히 박혀있는 요 오렌지와 핑크 중간 어디쯤에 요 컬러를 손가락에 묻혀준 뒤 쌍꺼풀 라인 안쪽 위주로 발라줘서 블렌딩 해줄게요. 그 다음 총화 브러쉬를 사용해서 삼각존도 살짝 채워주세요. 참고로 오늘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반짝반짝 영롱영롱 몽환몽환 하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쉬머한 붉은기가 감도는 퍼플 컬러를 눈 앞과 뒤를 막아주듯이 블렌딩 해준 뒤 삼각존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줄게요.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은 이렇듯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 패턴은 비슷하지만 컬러들을 다양하게 사용해주면 느낌이 확확 바뀌어요. 근데 저 진짜 보라색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항상 조금씩 보라보라한 느낌이 들어가는 듯.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저의 리얼 애장 골드펄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얘 진짜 예뻐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묻히지도 않는 딱 적절한 느낌의 골드펄인데요.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데일리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아끼는 이 친구를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 가운데에 얹어주며 퍼트려줍니다. 눈두덩아 영롱하게 빛나렴. 영롱영롱 차르르르. 진짜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강추템이에요. 이제 또 저의 단골 손님인 언더 애교 글리터를 발라줄 건데요. 사실 인스타그램 사진 속에선 어반디케이 글리터를 사용해줬었어요. 근데 저번 인스타그램 데일리 메이크업 편에서 이미 보여드리기도 했고, 또 제품이 가격대가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제가 저렴이 제품을 찾아봤어요. 네이처 리퍼블릭 글리터 라이너. 이거 꽤 괜찮아요. 어반디케이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발색면에서 좀 떨어지긴 하지만 뭐 그 이유는 더 자잘한 펄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얘를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더 좋겠더라고요. 발랐을 때 이렇게 영롱영롱하게 반짝이는 느낌입니다. 얘 또한 강추할게요. 갑자기 그 언더라인 골드 느낌에 보라보라한 느낌을 얹고 싶어서 요 연보라 글리터 섀도우를 눈동자 위치 부분에만 살짝 더 얹어줄게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 연보라 글리터도 진짜 예쁘거든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아이라이너 또한 아이브로우 펜슬처럼 얇은 심을 선호해요. 제가 가장 자주 쓰는 두 제품이에요. 둘 다 브라운 계열이지만 오늘은 좀 더 붉은기가 감도는 요 클리오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줄게요. 살짝 올라간 기본 캐치아이를 만들어준 뒤 앞트임 효과도 살짝 더해줄게요. 이제 뷰러를 해줍시다. 자주 등장하는 네이처 리퍼블릭 뷰러지요. 가격 대비 퀄이 진짜 좋아요. 그 다음 얘도 정말 제 튜토리얼에 지겹도록 등장하는 마스카라네요. 믿고 쓰는 마스카라라고 해야 할까요? 한 번도 얘는 날 배신한 적이 없어서 저도 배신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적은 위험부담 없는 마스카라라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컬링 짱! 롱래쉬 짱! 그쵸? 요즘 또 제가 빠져있는 블러셔예요. 저번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진짜 물들여진 듯한 자연스러운 핑크핑크함이 대박입니다, 여러분. 얘로 스마일존을 톡톡 두드려주며 물들여줍시다. 이 하이라이터는 소량을 잘 사용해줬을 때 너무나도 예쁜 윤곽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좀 빡센 하이라이터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면 사이버 인간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플러한 브러쉬에 살포시 묻혀서 살살살 털어내듯이 얼굴에 얹어주면 이렇게 은은하게 얼굴이 빛나면서 자연스러운 윤곽 형성에도 도움을 줘요.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세포라 가시면 요 베카 하이라이터 꼭 겟해보세요. 추천할게요. 드디어 마지막 단계 립이네요. 여러분 주목! 사실 이 마지막 단계가 오늘 메이크업의 킬링 파트입니다. 하이라이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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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요즘 매일같이 바르고 다니는 립 표현이에요. 저번 튜토리얼에서도 말씀드렸던 오렌지와 퍼플의 조화를 립에서도 또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요 두 제품 중 일단 벨벳 코랄 컬러를 입술 가득히 발라준 뒤 입술 라인은 자연스럽게 스머징 시켜줄게요. 여기까지는 오렌지. 자, 다음에 매트한 퍼플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준 뒤 움빠움빠 이렇게 해주며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시켜주세요. 어때요 여러분? 입술색 진짜 예쁘지 않나요? 오렌지에서 퍼플로 넘어가는 그 그라데이션 느낌이 전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꼭 한번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사진에서는 그레이 렌즈를 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나니까 핑크 렌즈를 착용하고 싶더라고요. 카메라에 보여지는 느낌이 살짝 몽환적인 것 같아서 뭐 이런 느낌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근데 아마 보라보라한 느낌 때문에 더 그렇게 보이는 것 같네요. 아무튼 여러분, 기본적인 렌즈 정보, 음악 정보 등은 더보기란에 클릭하시면 다 나와있는 거 이젠 아시죠?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항상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만 누르시면 안 돼요. 구독 버튼 플러스 알람을 꼭 설정을 해놓으셔야지 제가 올리는 영상을 그때그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헤이즈 메이크업도 팔로우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헤이즈, have fun! 안녕! 안녕, 안녕.